왔소 여러분, 쇼쇼쇼 쏘십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피부는 내 속 건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다.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맨날 튀김만 먹으니까 진짜 기름이 샘솟아요. 짜면은 기름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거의 뭐 아마 제 속 상태는 대창.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악화가 돼가지고 좁쌀 여드름이 나고 피부 때문에 너무 고민입니다. 예전부터 봤던 건데 LED 마스크 샀어요. LED 마스크의 끝입니다.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이걸 샀는데요. 무려 150만원. 새 제품이 150만원짜리예요. 근데 이거는 리퍼브 단순 반품 이런 걸로 어쨌든 간에 한번 팔려가지고 다시 돌아왔는데 새 제품과 동일하게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웬만하면은 새 거를 사는데 아니 150만원, 90만원 거의 뭐 40% 반값이잖아요. 진짜 많이 고민하다가 리퍼브를 샀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날까요? 그만큼 이제 반품 같은 게 많다는 건데 왜일까? 왜 반품이 많을까요? 찾아봤을 때 나쁜 얘기는 없고 이거를 실제로 뭐 피부과인가 에스테틱인가 뭐 그런 데서 사용을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뜯어보고 나서 사용을 해보고 차차 알아가도록 합세다. 뭐야 이거? 상태가 좋아 보이진 않다. 때인지 잔기스인지 사용감이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메탈릭한 부분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안에는 LED. 이거는 마스크팩이에요. 마스크팩을 얼굴에 붙인 상태에서 하면은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전원 어댑터 같아요. 미스트가 들어있습니다. 눈 가리개 여러가지 있더라고요. 싼 것도 있고 가격이 진짜 천차만별이던데 싼 거 살까 하다가 아 좀 더 에야 모르겠다 그냥 끝판왕 간 건데요.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그 LED의 색깔 블루, 그린, 옐로우, 레드, 진피층까지 침투할 수 있는 그런 LED 전구가 있다고 합니다. 최초 구입 시 사용 시에는 아 이거 스티커였네. 아 진짜 아, 나 진짜 좀 처음에 좀 그랬거든요. 반짝반짝하네. 자동 모드 1 설명서를 다 읽었는데요. 보니까 자동 모드 1, 2가 있고 수동으로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하는 거를 추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병원에서 CT 촬영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안 되네. 꼈어요. 어 뭐야? 아 잘못 눌렀어. 아 그걸 말씀 안 드렸네. 이 제품이 뷰티락이라는 제품이고요. 제 돈 주고 산 겁니다. 뭐 이런 게 협찬이 들어오겠습니까 저한테?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줘요. 들어와주라 좀. 에? 사용해볼게요. 이 미스트를 얼굴에 뿌리고 마스크를 부착하고 눈을 가리고 근데 이런 거 얼굴에 그냥 뿌려도 되나요? 오케이. LED 개수가 540개. 자꾸 까먹는데요.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얼굴 말고 다른 데도 사용을 할 데가 어딨지? 얼굴은 물론 목, 손, 복부, 팔, 다리 등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집에 물 안 나올 때 이렇게 소 콜라겐 텐셸 마스크? 예민해가지고 아무거나 막 자 이걸 이렇게 붙이고 요거 눈 가리개 요걸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로 오케이. 자동 모드 2 오케이 들어갑니다. 아
눈을 감았는데도 굉장히 그 빛이 눈으로 느껴져요. 도보야 괜찮아? 35분이 지났습니다. 하는 동안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 뭐 있다고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열이라도 뭐 느껴지고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그 막 빛을 뭔가 쐬고 있다 그런 느낌이가 안 들어서 효과가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피부는 뭐 이거 한번 했다고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다른 류 얼굴에 이렇게 가면처럼 쓰고 하는 거 이런 거 안 써봤지만은 확실히 편한 것 같아요. 누워있으면 되고 얼굴에 뭐 밀착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하긴 강한가 봐요. 눈에 이런 가리개 고무를 올려놨는데도 환한 느낌이 나요. 마지막으로 한번 수동 작동을 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빛의 색에 따른 그런 효과가 적혀 있는데 저는 지금 피지 분비 기름을 억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여드름, 진정, 블루가 저한테는 맞는 것 같아요. 요 온을 누르고 온도와 시간을 조절해요. 아니 이게 60분? 이렇게 오래 사용해도 되는 건가? 20분만 해볼게요. 온도. 온도는 온도는 60도까지가 있네요. 그럼 50도 여기에다가 이제 블루 B. 아 요런 느낌이다요. 이번에는 마스크를 안 쓰고 그냥 눈 가리개만 하고 제가 20분 동안 요 블루 갔다 올게요. 아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일단 누워서 아, 근데 편하긴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굳이 제가 안 들어가고 요걸 이렇게 당겨서 막판에 졸뻔했다. 마스크를 빼도 블루라 가지고 열이 약한지 모르겠는데 열감은 없어요. 근데 건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없이 하면은 팩을 사용하면서 할 수 있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처음 한번 사용을 해봤고요. 꾸준히 써보고 나서 과연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과 방패 대결. 아주 그냥 기름을 들이붓는 자 몸에 기름을 막으려는 응? 네.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강도가 있네요. 뭐 이렇게 색을 고르고 이렇게 3단계까지 1단계, 2단계, 3단계. 시간이랑 온도를 설정을 안 해도 이런 게 있네요. 아, 이렇게 하면은 이게 또 안 되는구나. 아, 모르겠다.